그 소리 엄청나네. 안녕. 언니, 안녕. 배고파. 배에서 소리 엄청나. 소랑해요? 배고파. 밥뭐 먹지? 안녕. 안녕. 아니, 오늘 스케줄 갔다가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에 오랜만에 켜봤어. 아닌데, 나 앉아있는데. 앉아있는 건데. 내 지금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건 아니지? 지금 계속 말해. 잘 지냈어요? 안녕. 오늘의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실 분. 배고파, 배고파. 응? 뭐 먹을까? 칠면조? 다들 밥은 먹었나? 닭발? 돼지고기 김치찌개? 아, 맛있겠다. 나 근데 오늘 첫 끼란 말이야. 닭발 먹기에는 너무 맵지 않을까? 속에 지금 빈속인데? 족발? 족발. 족발도 좋은데? 파스타? 파스타 맛있겠다. 파스타 맛있겠는데? 다 먹고 싶은데 지금 뭐든 다 먹을 수 있어. 그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? 안녕 안녕. 삼계탕! 삼계탕도 좋지. 나 근데 요즘 삼계탕 너무 자주 먹었어. 배에서 꼬르륵 소리 들리는 거 아니지? 제 MBTI요? INFJ. 방금 소리 났어. 오징어 튀김은 밥이 아니지. 그거는 기본이지. 치킨? 치킨 먹어야 돼. 지금 배고파가지고 밥을 뭐 먹을까? 아, 안 들려요? 다행이다. 아니, 배고픈데 화장을 지우기 전에 잠깐 켜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물어보려고. 오, 배가. 고기 구워 먹자고?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딱 씻는 동안 밥이 딱 도착해 있으면 완전 나이스 타이밍이잖아. 근데 내가 딱 씻고 나와가지고 또 고기를 구워서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. 그럼 난 배가 더 고프겠지? 뭔지 알지? 배고파서 지금 과자 두 개를 입으로 거의 집어넣었어. 햇. 김치볶음밥? 뭔가 닭볶음탕 맛있겠다. 아, 요즘 근데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속이 이렇게 더부룩한 것 같아. 그치?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어쩌라는 거야? 이 생각하고 있겠지?
그냥 저 매운 거 완전 좋아하죠. 저 매운 거 완전 좋아하죠. 다들 저녁은 뭘 드실 거예요? 그래, 너무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화장도 했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켰다고. 잘했죠? 그치만 머리가 안 자라고 있죠? 어쩜 이렇게 그대로. 샐러드? 샐러드도 맛있지, 근데.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가요? 좋겠다. 재밌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요. 요즘에 좀 건조한 건가? 내가 그냥 건조한 건가? 요즘 손도 너무 건조하고 쪽쪽 갈라져. 아니 아까 여기에 코 옆에, 이건 TMI이긴 한데 코 여기 옆에, 바로 옆에 모기가 완전 큰 게 물린 거예요. 여기에. 근데 그러고 촬영을 했어. 어떡해. 딱 여기 물려서 가려지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내 걸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여기 얼굴에 뭐야? 하면은 그건 모기야. 딱 여기 말렸어. 딱 진짜 크게 여기 이만하게 났어. 완전 크게. 완전 간지러웠어. 자연스러운 메이크업?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인가? 저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거지. 근데 눈썹 염색 좀 해야겠다. 눈썹만 시꺼만 해. 과자? 이거 알아요? 참쌀 선과? 얼마나 맛있다고. 어? 이게 생얼이라뇨. 여러분, 지금 속눈썹도 다 붙였는데. 여러분,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좀 쌀쌀하더라고요. 감기 조심해야 돼요. 올해 컴백, 어? 누나 컴백 올해 있어요? 아니에요. 원래 언제였죠?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네, 또르르 음원을 내고 이제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
준비를 하다가 잠깐 그렇게 됐어요, 여러분.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.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. 그치? 지연. 네? 내 머리 이쁘다고? 진짜? 근데 이거 그 단발로 내가 한번 잘랐던 적 있잖아요. 완전 이렇게. 근데 그 머리가 지금 이거밖에 안 자란 거예요.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이 밑에 머리가 아직도 많이 상해 있어. 그때 그 파란 색깔로 염색하고 나서 머리가 많이 상했어요. 다시는 이제 탈색 못하겠죠? 못할 거야. 원래? 천사 카리스마를 아십니까? 그게 뭐죠?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? 나만 모르는 건가 또? 나 옛날에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머리도 안 감고 라이브를 켰는지도 모르겠다. 도대체 세상에. 아, 단발이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? 요즘에 진짜 여행 가고 싶어. 앞머리 내려달라고요? 앞머리 절대 안 잘라줘요. 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. 아, 앞머리 자를까? 아, 자르지 말까? 막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. 그래서 꼭 얘기를 해요, 제가. 나 이렇게 앞머리 이만큼 자르고 싶어.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길게 자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고 싶어. 하면 Nope. Nope. 절대 안 잘라줘. 자르고 며칠 안 가서 내가 후회할 걸 아는 거지. 냅. 앞머리 안 자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.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가 좋아요?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지금 신났죠? 앞머리를 자른다면 여기서 요가닥만 써도 되잖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뭔지 알지? 집에서 거울 보고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재밌는 댓글들 많네.
나 살쪘어? 긴 머리가 좋다. 머리를 깎지 마라. 뭐야, 나 머리 안 잘랐어. 머리 안 깎았어. 살 대신 아름다움이 더 늘었죠? 왜 이래? 기분 좋아. 화장도 이제 다 번졌구나. 이제 정말 밥을 시키고 씻어야겠어. 배에서 꾸르륵 소리 장난 아니다. 여러분,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 뭐 먹을 거냐고? 나는 이렇게 고민하다 결국 엽떡시키는 거 아니야 또? 엽떡은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스르르 훑어보고 훑어보고 얼른 시켜야겠어요. 네네네네네. 예, 여러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맞죠? 맞죠 하세요 여러분. 그럼 안녕. 아 근데 잠깐인데 너무 재밌었다.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야겠다. 그래도 대신 머리 안 감았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말 여기. 알겠죠?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. 알겠어.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.